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CSC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CSC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챕터는 챕터 16이에요. 저번 챕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맛을 좀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쉬워져요. 뭐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할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 이건 뭐 거의 상식과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매니지먼트를 할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그냥 그 상식에 아마 맞게끔 될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죠. 이런 프로세스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디터마인, 확인해요. 인베스먼트 오브젝티브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고객 한명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펀드를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한 명을 위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고객 한 명을 해준다고 일단 가정해봐요. 그런 식으로 일단 가정하고 들으면 쉬워요. 뭐냐면 고객이 오면 고객한테 아, 고객님, 인베스먼트 오브젝티브 뭡니까? 왜 이거 투자하시는 건데요? 하고, 뭐 제약사항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될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이거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IPS를 작성하는데, 이거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인베스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예요. 인베스먼트를 할때 어떤 폴리시,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는 저 투자할게요. 아, 이런 건 투자 안 할게요. 돈뺄 때는 어떻게 할게요? 뭐 할게요? 이럴 때는 허락 맡을게요. 이런 거 허락 안 맡을게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써야겠죠.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쓴 다음에, 어떻게 되면, 어셋믹스. 자, 우리가 이제 고객님이 저한테 10억을 맡길 건데, 이 10억 중에 10%는 캐시로 갖고 있고, 뭐 50%는 주식으로 갖고 있고, 40%는 뭐 채권에 투자할게요. 요런 믹스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50% 하겠으면 그 50%의 주식에서는 또 어떤 거? 테슬라를 살 겁니까? 뭐 애플을 살 겁니까? 이런 거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이제 거래를 이때 해요. 거래를 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모니터해야 돼요. 자, 고객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되고, 마켓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되고, 이코노미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들었던 이런 펀드나 이런 투자가 잘 됐나? 퍼포먼스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잘 됐으면 원래대로 리밸런싱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그 다음에 또뭐 인베스먼트 오브젝티브 바뀌셨어요? 아니면 뭐 재약상이 달라졌을까요? 하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쵸? 이런 내용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스텝 1부터. 자, 고객님의 인베스먼트 오브젝티브, 왜 투자하십니까? 또 재약상은 뭡니까? 이런 걸 본다라는 건데, 우리가 인터뷰로 퀘스천으로 말하는 게 좋죠. 인터뷰 퀘스천이라는 건 이거예요. Yes, No 퀘스천으로 묻지 말고요. 만약에 돈 많이 필요하세요? 사람들 Yes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런 거 말고, 아, 고객님 지금 돈 얼마 있는데요? 아, 고객님이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아, 그럼 돈은 언제 필요한 건데? 이러면서 단 예스 노 대답이 안 나오고 어떤 주관식으로 숏앤서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싶은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죠. 그다음 이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첫째로 인베스먼트 오브젝티브 될수 있는 건요. 이거예요. 고객님한테 이런 걸 여쭤봐야 돼요. 고객님이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가 원금이 보장돼야 되는 지금 상태입니까? 아니면 투자하는 동안에 매달마다 얼마씩 돈이 좀 인컴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확 저기 샀던 거에 비해서 확 비싸게 돼가지고 한 200배, 300배, 200%, 300%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좀 크게 먹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자, 파이낸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로스를 원한대요. 그로스. 그로스 오브 캐피탈. 좀 가격이 확 뛰는 걸 원한대요. 몇십 퍼센트 이상. 그리고요, 아니면, 나 원금이 보장되는 걸 원한대요. 아니면 인컴이 들어오는 걸 원한대요. 이런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인베스먼트 오브젝티브입니다. 네. 자, 넘어가서, 뭐 이런 내용은 필요 없고, 여기 뭐 숏한 것들이 어떻다, 이딴 건 필요 없는 내용이고, 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컨더리.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고객님 입장에서, 고객님, 리퀴디티가 필요합니까? 리퀴디티는 우리가, 이거는 리퀴디티라는 걸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팔고 싶을 때 얼마나 제각받고 빨리 팔수 있느냐는 소리인데 이게 이 유동성이 단순히 빨리 팔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떤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때때로 어떤 계약 내용에 있어 락업 페리어드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고객님 이거 계약하시면요 6개월간은 돈못 빼요. 1년 동안은 돈못 빼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게 필요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텍스 어보이던스. 텍스를 회피하는 건데 이 텍스 어보이던스 하는 건 이건 완벽하게 합법이에요. 자, 어떤 말이 불법이냐? 텍스 이베이전 하는 행동이 불법이에요. 위에 텍스 어보이던스는 합법적으로 법에 있는 대로 내가 텍스를 줄이는 행동이고요. 텍스 이베이전은 말 그대로 세금, 뭐, 탈피라 그러나? 세금 하여튼, 세금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세금, 지금, 예. 그래서, 텍스 이베이전이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 고객님, 지금 텍스를 좀 낮춰야 되는 뭐, 이런 뭐, 텍스 이슈가 있습니까? 했을 때, 텍스 어보이던스가 또 하나의 목표가 될수 있죠. 이건 합법이니까. 텍스 이베이전이 불법이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리턴이나 리스크 이런 거 보면요. 이거 당연한 소리예요. 자. 가버먼트 본드랑 저기 코퍼레이트 보면은 가버먼트가 더 안전하고 코퍼레이트가 더 위험하니까 이자가 더 높잖아요. 그랬을 때 로우 리스크라는 말이 하이 퀄리티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하이 퀄리티라는 게 이게 안 퀄리티란 말이 안전함인데 근데 하이스트 안전하다. 그럼 더 낫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그 뭐야 안전과 퀄리티를 똑같이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좀 내용 이건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 이런 리스크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님한테, 고객님, 너무 진짜, 리스크 못 감당하게 있으면, 컨저베이티브, 우리가, 이거, 저기, 뭐야, 그, 뭐야, 저기, 그, 되게 안전하게 가십시오. 아니면, 그로스 형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원해요? 벤처 회사한테 투자해볼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투기로 가볼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인베스먼트를 하는데, 고객님한테, 어떤 제약 사항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시간. 그렇죠? 6개월 투자할 거예요. 1년 투자할 거예요. 10년 투자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돈 빨리 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롱텀 놔둘 거예요. 텍스 뭐 필요해요? 그리고 법적인 거 이런 것도 지금 문제 되시는 거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죠. 그다음에 유니크 서큐미스스라는 건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고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기 그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저기 투자만 저기 그 뭐야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뭐야 뭐 다른 종교 뭐 저기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에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면 자기는 담배 피는 거 정말 싫다고 그래서 담배 같은 거 그런 담배회사나 아니면 마약회사나 이런 거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유니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죠. 왜냐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 볼게요. 자, 어떤 클라이언트가 5만 불을 갖고 있어요. 이 그녀가 리스크 에버스예요. 리스크 에버스라는 건 리스크 싫어요. 안전한 거 투자하고 싶겠죠. 그리고 두나 원트 로스가 일어나면 안 된대요. 투자해서. 네. 아니 근데 투자를 했는데 로스가 안 일어날 거면 그냥 체킹 어카운트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녀는 파이낸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1년 뒤에 코테지를 살 거래요. 이거 뭐 별장 같은 거 조그만 그 오두막집 같은 거 하나 저기 살 건가 봐요. 1년 뒤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리스크 싫어하고 원금 돈 잃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투자 1년밖에 못 하는 상황이죠. 이랬을 때 어떤 거살수 있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투자 1년 이하라면, 이거 초단기 시장으로 머니마켓으로 사야죠? 그게 트레저리 빌이죠. 그리고 트레저리 빌은 가장 안전하죠? 원금 손실 안 나겠죠? A번이 답이에요. 그 B번 볼게요. 밸런스 뮤추얼 펀드입니다. 이거요, 기본적으로 뮤추얼 펀드도 1년 동안 얘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뮤추얼 펀드도 엄청나게 리퀴디티가 높아요. 그냥 은행 가가지고 저돈 뺄게요. 하면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투자하는 거에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만약, 70%의 뮤추얼 펀드라는 건, 이건 뭐 주식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 손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B번 틀렸고요.
C번도 EQT